Are you intending to study English? And definitely. 오늘의 명언 보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. 와, indefinitely. 네. 전 세계 또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많은 책을 썼던 자기계발서 Zig Ziglar이라는 분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.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. 프리토킹 하게 되면은요, 어우 저 아직 프리토킹 할 실력이 아니에요, 이런 말 많이 하세요. 그렇죠? 제가 어느 정도 하면 프리토킹 할래,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수영을 안 하시면서 수영 잘하면 수영할게, 그거예요. 말이 안 되잖아. 그래서 이분 하신 말씀이 You don't have to be great to start. 정말 잘해서 시작을 할 필요가 없다. But you have to start. 하지만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. To be great. 잘하기 위해서. 너무나 멋진 말 아닌가요? 네. 영어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요, 진짜 평생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오늘 중요한 defining moment가 되길 바라며 이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마칠게요. 같이요? 시작! You don't have to be great to start, but you have to start to be great. 수고 많으셨습니다.